병변은 안트륨의 레서 커버 투어 있고 중앙부에 궤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궤양은 표면이 지저분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뮤커절 홀드에 블런팅이 동반된 점이 진행성 위함으로 유관적 소견상 보만 타입 3로 보입니다. 아시트상 주변 인접 장기의 침범은 없고 페리가스트릭 LN 침범 소견으로 봐 T3, N2, M0 스테이지 3를 보입니다. 김영준이 만나봤어? 아, 수술을 안 받겠답니다. 미친 자식! 그 따위로 굴 거면 의사를 왜 했어? 아니, 저 같으면 수술 받을 겁니다. 자네들 중에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 따위로 처신하면 내가 제자로 안 둔다! 똑바로 하라.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삶은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는 것은 두 구글 통해서 경계가 지어진다. 눈부신 빛과 절대적 어둠이 그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삶은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는 것은 두 극을 통해 경계가 지어진다. 되잖아요. 머리로 기억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부르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 우리를 보아주었으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쓴 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들 안 되겠어요. 못 읽겠어요. 신경과에 노트해. 네. 선생님, 검사 결과 어때요? 어? 무슨 검사? 다들 좀 앉아봐.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뭐예요? 네, 요즘 약물 중독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중독과 그 자살기도 환자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실질적인 주제를 아주 잘 잡았네요. 그리고 물품 관리하고 스테이션 주변 환경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 예. 뭐 다른 거 건의할 사항 없어요? 아, 저 근데 우린 신졸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환영회 안 가요? 뭐 미혼인 우리야 괜찮겠지만 윤 선생의 가정일 때문에 괜찮겠어요? 대담하다요. 전 언제든지 괜찮아요, 과장님. 그럼 시간 맞춰봐요. 정말 왜 저러시니? 아, 요즘 나만 보면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시래요? 과장이 요즘 긴긴 겨울밤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친구들도 다 시집가고 없을 텐데. 어머머머, 그렇다고 얘 왜 날 잡니? 예뻐서 일찍 팔린 것도 죄니? 어쩜. 김동원 선생 친구분은 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요즘 자살이 유행이잖아. 뭐 유행 따르고 싶었나 보지. 예, 그건 철저히 개인 문제야. 유행이 아니라.
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마. 아, 답답하다. 빨리 퇴원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든 대꾸 좀 해봐. 어디 가시게요? 나하고 통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글씨를 써서 보여줘도 마찬가지야. 임마, 현주 씨 지금 글 못 읽어. 신경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시신경에 문제가 없대. 다른 사물은 다 보는데 단지 글만 못 읽어. 정신과에 노티를 했는데 실독증이래. 실독증? 실어증과 같은 종류인데 히스테릭한 성격 중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걸리는 수가 많대. 다른 사물은 다 보는데 단지 글만 못 읽는다는 거야. 언제까지? 대개는 일과성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변 관계 속에서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 상대가 잘못했다고 빌거나 그 관계 속에서 보상을 받으면 없어진대.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해. 결국엔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지금은 영준이를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현주 씨만 힘들어져요. 영준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싫어요. 난 남편이 가장 괴로워할 때 백화점에 가서 무슨 옷을 살까 했던 여자예요. 남편이 날 못 믿는 건 당연해요. 영준이 그냥 저대로 놔둘 겁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건 가장 확실한 구원 요청입니다. 자신을 말려주고 끌어주길 바라는 거죠. 날 무조건 거부하려고만 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그러지 마. 나 무서워.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삶의 애착을 보이던 환자를 보면서 난 생각했어. 내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면 난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때만 해도 난 병과는 무관한 줄 알았어. 난 당신 이해 못해. 당신은 날 속였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당신의 그 미소 뒤에 그렇게 끔찍한 생각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널 위해서 그랬다면 믿어줄래? 너는 암을 잘 몰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암은 고통스러운 거야.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아주 힘들게.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만 하는 거야? 고통이 되면 어때? 당신하고 함께 했는데.
너 고은 얼굴 상할까 봐 그래. 난 어차피 떠날 사람이고 수술해서 성공해도 얼마 못 살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하루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1년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하루라도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난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된다면 당신 수술해. 난 밤마다 내 배를 내가 열고 내가 수술하는 꿈을 꿔. 하지만 언제나 실패야. 당신이 말했잖아. 사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정말 잘 많게 돼서 나가는 거 보면 감사하다고. 방희야, 너 그래도 외과에 갈 거니? 외과가 생명과 직결된 과긴 하지만 너한테 너무 힘들어. 제겐 힘든 일이 필요해요. 너무 고단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생님 저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 이제 선생님 잊을 수 있어요. 잊을 거예요. 제글 길에 들렸네. 선생님, 제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인생에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희망을 가지도 말게. 우린 그저 인간일 뿐이야. 선생님, 전 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들어가지. 네.
내가 굳이 다른 세계로 자리를 빨리 옮기려고 하는 건 당신이 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좀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흉한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언제나 난 당신에게 신상이고 싶소. 힘들지 않아? 얘기했잖아. 당신하고 있으면 고통도 기쁨으로 바뀐다고. 수고 많으시군요. 어떤가? 선생님, 배를 너무 많이 열었던데요. 흉하게 꿰맸어요. 제가 수술했더라면 좀 보기 좋게 꿰맸을 겁니다. 농담을 다 하는 거 보니까 살았구만. 내가 나중에 또 들르면서요. 수고하세요. 선생님,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몸이 좀 여의신 것 같은데요. If the sky should fall in love.